아내 둘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 하라.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너의 몸에 구주시니라. 남편은 예수님의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그렇죠? 이스라엘에는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렇죠? 남자가 이제 그 처녀 집으로 와서 결국은 그 처녀 아버지로부터 값을 내고 지참금을 내고 그 딸을 삽니다. 사면 사고 사고 사면 그때 그 남자가 이제 포도주를 한잔 따라요. 그래서 여자 앞에 탁 놓습니다. 그때 여자가 어떻게 하면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면 그걸로서 법적으로 결혼은 성립됩니다. 아시겠죠? 만약 파혼하려면 법정에 가서 파혼을 해야 돼요. 그런 그래서 남편은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그 여자를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서 죽고 그 피가 이제 포도주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면 마시라. 그래서 마셨다 하면 이제 그걸로서 끝난 거야. 그래서 구원은 그걸로서 이루어진 거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그 남자가 여자 앞에 놓은 눈앞에 놓은 포도주를 내놨다. 그까지가 이제 십자가예요. 문제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것을 마시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마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마신 여자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로서 구원은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참. 근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의 핵심이 제 생각으로는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남편을 그리스도로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조건적 사랑의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죠. 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남편으로 생각 아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거는 조건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 남편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또는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남편을, 어떻게, 예, 네. 그 남편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 그래서 암 걸리지 않을까요? 암이 걸린다 하면 암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너무 힘들어서 암 걸리지 않겠나요? 암 걸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어때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 사랑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 우리도 꼴통 남편을 사랑하자. 이제 사실 그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지만 상징으로서 남편을 세웠지만 그 남편은 그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일단 나의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기를 미워하는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목표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이제 일단은 남편으로서 사랑하는 것보다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 그 대상으로서 내가 사랑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노래 가사를 보니까 전쟁 같은 사랑이란 말이 나오더라고. 이제 그거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랑은 전쟁 같은 사랑이야. 무엇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랑. 그래서 보면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를 했다.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땀지 말란 걸 따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따먹지 말라. 그렇게 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거를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은 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찾아오시는 기적이 나니까 두 남녀가 어떻게? 숨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 숨은 적이 없어. 숨을 이유가 없었어. 숨는다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숨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항상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숨기고 있는 것. 즉 나의 문제점을 자꾸 하나님께 숨기고 그냥 하나님 저 이거 잘했죠? 저 열심히 합니다. 이제 이런 것만 나타내 보이지. 사실상 숨기는 것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낼 수 없는 자유가 없어진다. 자유는 뭐냐면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을 만큼 이분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숨길 필요가 없고 나의 이 부족한 점이 나타나더라도 이분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자유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 이제 커가면서 옛날에는 뭐 빨가벗고 뭐 입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여섯 살 되면 이제는 아빠하고도 목욕탕에 같이 안 가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나 엄마 앞에서는 뭐예요? 고추를 달랑 내놓고도 괜찮다고. 이제 그런 관계.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나타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돼야 된다.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야말로 드디어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죄를 딱 짓고 나면, 즉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나면 첫째, 우리가 먹지 말란 걸 먹었잖아. 숨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숨기 전에 한 게 또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예. 네. 이때까지는 벗은 줄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벗은 줄을 몰랐다는 말은 입거나 벗거나 그게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추를 내놓는 것과 안 내놓는 것 상관이
없는 거야, 아기 때는. 근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아무데나 그렇게 고추를 내놓는 건 아니야. 이제 뭐 이런, 이런 이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벗고 있는 거는 나쁜 거야. 반드시 입어야 돼. 이제 이런 제한이 생겨버린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아직. 그래서,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옳겠어? 옳을까? 아니, 그것인데? 이 부분은 좀, 보니까 뭐, 털도 있고, 뭐, 별로 아름답게 생기지도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은 가리죠.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나면 이런 것이 하나님께 상관이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율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바로 율법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자기를 가린다는 말은 하나님 나 이거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 놈이죠. 이제 이렇게 그 율법 가지고 자기의 그 문제점을 가리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전부 이게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이라고 느끼는 순간 모든 사고 체계가 어떻게? 조건적으로 변질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숨었어. 자, 이 얘기는 참, 이 창세기 3장 얘기는 굉장한 얘기예요.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앞으로 임신해서 출산할 때 굉장한 고통을 느끼게 했다. 다들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응, 이렇게 생각해요. 자, 금방 여러분이 들었던 대로 하면 이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 이 말 무슨 말일까?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떻게? 자, 치마를 해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니까 뭐예요? 숨었다. 이거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이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자, 그래서 이거 창피해. 이 해 입는 것 자체도 뭐예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없던 스트레스가 발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숨자. 이것은 인간이 변질돼 버렸다는 거죠. 아시겠죠? 무섭다. 하나님 오시는 것 같아. 무섭다. 숨자. 이것도 뭐냐면 옛날에는 두려움이란 게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하나님인데 뭘 두려워?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물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CRH라는 물질인데 Corticosterone Releasing Hormone, CRH.
이 CRH가 유전자가 탁 켜지면, 무서워요. 무서워. 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게 변질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변하면, 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네, 뜻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생각은 뜻이죠. 근데 뜻이, 생각이 변하니까 생체 전자파도 변해가지고 결국 유전자를 변질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두려운 반응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기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놨을 리가 없죠. 아시겠죠? 해놨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래도 한국 여성들은 이 진통을 할 때 좀 조용히 하는데요. 미국 여자들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병원에서 그 산부인과에서 일하다가 보면 이 미국 여자들 막 대단해요. 막 아프니까 막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다음에 이제 뭐라 막 남편을 막 욕 그걸 합니다. 이 나무 새끼 니 때문에 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 아파 죽겠어 이 자식 새끼야. 남편 이름을 막 부르고 막 그래요. 참 재밌어. 그만큼 아픈 모양이에요.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 출산의 그 고통은 하나님이 아기 낳을 때를 기다렸다가 아기 낳기 시작하는 거 고통스럽게 하자.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건 아니고 이미 유전자가 변질이 됐어. 이제는 출산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출산에는 고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고통스럽게 돼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유전자의 변질이 있어서 어떤 병이 생기면 고통이 와요, 안 와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변질되었기 때문에 변질의 결과로 생기는 고통이지. 예? 어떻게 아셨냐? 지금 이렇게 써놓은 대로 하면 무슨 적이요? 조건적이다, 그렇지.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제, 이 인간이 조건적으로 그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초래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거지. 예. 예고하시는 거지. 그래서,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따먹지 말란 걸 따먹었으니까 내가 이런 벌을 내리겠다.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그냥 습관이 돼버렸어. 그게 그런 습관이 된 것 자체도 뭐예요? 변질이에요, 변질이야. 사고의 변질이 생겨버렸어. 그렇죠. 세월이 갈수록 제가 절실히 느껴요. 1년, 또 1년, 또 1년 이렇게 갈수록 성경을 볼 때 이게 더 확실히 보여. 아, 여기도 그게 아니구나. 여기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반어법 투성이다. 옛날에는 반어법을 사용한 것은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찾아보면
나온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뭐예요? 이것도 방어법이야. 아시겠죠? 내가 준다. 내가 고통을 준다. 그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 네가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너를 불면증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남편을 미워하면 잠이 와 안 와? 안 와, 그렇죠? 그럼 이게 하나님이 주는 불면증인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악령을 받아들여서 미워하게 되었다. 그 미워하게 된 결과 내 세포에서 멜라토닌을 생산해서 나를 잠을 잘 자게 하는 물질을 하나님의 사랑 생기가 와서 저걸 생산해서 내가 숙면을 취하게 되는데 이 멜라토닌이 생산이 안 됐다. 그러니까 숙면이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졌다. 왜 꺼졌냐? 예? 증오심으로. 증오심은 어디서 출발했냐? 조건적 사랑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조건적 사고를 하게 되면 결국 잠을 못 잔다는 것은 결과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반어법을 써놓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네가 지금 누구를 미워해가지고 불면증에 걸려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사랑을 깨달으면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질 것이다. 그러므로 불면증이 날 것이다. 이게 주제인데 우리는 미워하는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면증 걸리게 했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야. 그것이 습관화돼 있다 이거지. 세뇌가 돼 있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다리 이게 다 옛날에 에덴의 동산에서 그 아담과 이브가 범한 죄에 대한 형벌로서 우리가 이렇게 아기를 낳을 때 아프다. 그러면 뭐 하나님도 뭐 별 볼 일 없네 뭐 그렇게 아프게 해놨더니 또 하나님이 진통제를 만들어 가지고 또 하나도 안 아프게 낳네 또.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딱 그래서 이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깨닫고 보면 이게 성경은 막 반어법으로 기록이 돼 있다고 해도 전체가 이게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질문에 대한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제 결과로 그렇죠. 자식 낳는 것이 그렇게 수고스러울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제 이게 이 번역 바로 요 부분의 번역이 상당히 성경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아시겠죠? 예.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 우리 한국말 이 개역 한글 성경은
자꾸 이렇게 본문의 뜻을 자꾸 어떻게 이제 이 본 뜻을 보면 이렇지 않아요. 그 이게 아닐 텐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진짜는 어떻게 써놨냐면 자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서로서로가 다 조건적이 되어버렸다. 서로서로가 조건적이 되어버렸다는 말은 서로서로가 어떻게 이기주의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네가 남편을 네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이 남편의 손아귀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심지어 부부 사이일지라도 너희들이 무조건적 사랑, 즉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즉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부부 사이일지라도 이렇게 경쟁 단계로 이기주의적으로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남편이 하나는 믿지 않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럴지라도 뭐예요? 그럴지라도 조강지처라고 버리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럴 때는 너라도 먼저 이런 관계를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즉 부부 사이에서도 이기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고 상대방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를 한번 시작해봐라. 그러면 너 힘으로는 되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네가 그 기도하고 조건적으로 너희 남편을 대할 때 그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 그 놀라운 변화를 내가 보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그 이제 저는 본래는 고분고분한 여자를 좋아했어요. 진짜 내가 말하면 다 내 말대로 듣고 고분고분하고 착하고 그런 여자를 원해가지고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 이 뉴스타트의 길, 이를 이제 제가 탁 하나님 만나고 이제 확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옛날의 방향은 뭐예요? 호화롭게. 그냥 막 최고로 살아보자. 음식도 최고의 식당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고 차도 최고로 타고 사는 동네도 최고의 동네에서 살고 막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그 인생의 목표가 같았어. 그럴 땐 잘 나갔어.
그래서 뭐, 여러분, 저기, 저, 캠핑카 하나 있죠, 저기. 예. 네. 저거보다 더 크고 좋은 거. 사고, 뭐, 별장도 있고, 뭐, 하여튼, 가질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다 가지고, 좀 더,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를 향하여, 그것이 우리 두 부부의 목표였어. 근데 갑자기, 이 남편인 이 사람의 목표가 뭐예요? 바뀌어버렸어. 바뀌어버렸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는 뭐 이런 동네 안 살아도 된다. 이런 차 뭐를 꼭 타야 되는, 돼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나에게 제일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이게 뉴스타트. 내가 의사로서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을 준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는 따라올 수가 있어 없어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그 다른 데는 말을 잘 들어서 왜 목표가 같으니까. 근데 이제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확 달라지니까 못 따라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따라올까 말까, 따라올까 말까, 올까 말까. 예. 네. 이제 그 모습이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헤어지게 됐죠. 결국은. 그러니까 참 그 우리 애 엄마 참 마음 고생 저 때문에 많이 했어. 여자로서 정말 자 남편 자신을 자체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인생의 목표 남편이 새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에 자기는 따라갈 수가 뭐예요? 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어떤 결정을 이건 아니야. 이런 결정도 이쪽 결정도 못 내리고 뭐예요? 저쪽으로도 결정을 못 내리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우유부단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부터는 앞으로는 자기 생각이 확실한 자기 의견이 확실한 여자라야 이 생활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삶의 목표가 이거는 뉴스타트 맞다. 이제 그거를 확실히 하고 확실히 따라와주고 그런 사람이라야 되겠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다음번에는. 생각이 확고한 여성을 이제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뜨거 하고 있잖아요. 확실해요. 하여튼 확실해. 근데 참 하나님이 짝을 잘 지어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제가 그냥 이거는 저의 본래 바라던 그 저 부부 사이가 아니야.
하여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아시겠어?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 경상도 남자로서 그 여자를 확실히 어떻게 이제 움켜쥐고 마음대로 흔들어야 된다는 이 경상도 남자가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근데 그 무너지는 과정이 이게 무조건적 사랑을 모른다면 이거는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그냥 갈라져 버린 거죠. 그 성립이 될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다 또 기도하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주장하고 이렇게 선택한다는 것이 아야 그거 그러지 말자. 아 그래도 여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안 되겠는데 해도 그 제가 그 거기에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입니다. 뭐냐면 오케이. 내가 볼 때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맡기고 가보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다 보면 어쩌고 하다 보면 뭐요? 맞아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아.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아찔아찔한 장면이 많았는데 근데 그게 다 잘 풀려. 아하, 이게 하나님이 들어서서 중간에서 다 잘 풀리게 하시는구나. 아,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어떤 한 순간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그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주가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산이 많아요. 그래서 꼭 우리 대한민국 같은 지형이에요. 어디든지 골짜기 있고 산이 있고 이런데 참 아름다운 주예요. 근데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초청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뉴스타트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다 미국인들이 이제 참가하는 건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제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이상구 박사 부인이 노래를 잘한다더라.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한번 불러달라는 이제 부탁이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를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제 한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근데 저는 그 노래 부탁을 들었다는 사실을 몰랐어.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이 책을 쓴다고 컴퓨터 노트북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그때 이제 오전 그 10시부터 이제 12시까지 2시간 강의가 있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7시부터 9시까지 이제 그렇게 강의 스케줄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강당에까지 가려면 한 30분이면 가요. 가서 이제 10시부터니까 9시 반에 출발해도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도
시간이 좀 있구나 하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바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머리도 감고 뭐 고대도 하고 뭐 난리야. 오늘은 어떻게 이쁘게 꾸밀라고 하냐. 그게 이제 노래를 하게 되었으니까 그랬던 건데 저는 이 사람 오늘 왜 저렇게 특별히 유난을 뜰까? 네. 그러고 있는데 예. 빨리 가자는 거예요. 어? 근데 그게 예. 이제 보니까 9시밖에 안 됐어. 9시 반에 출발하면 되는데. 맨날 9시 반에 출발했는데. 9시야. 왜 그래? 그러니까 오늘 빨리 서두러. 그랬더니, 여보! 당신, 오늘 내가, 어? 노래를 하는 날이래. 그래서, 어? 반주자하고 맞추고 그러려면, 어? 빨리 가야 된대. 어,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출발하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구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요즘 컴퓨터는 뭐, 이렇게, 끄면 금방 꺼지고, 안 끄고 그냥 덮어놔도 되고, 근데 옛날 컴퓨터는 안 그랬다고. 이거는 이제, 컴퓨터 끄기 눌러놓으면 한참 돌아가, 꺼질 때. 그런데 꺼지기를 기다리고 하는데 뭐해? 자기도 열 받는 거지. 난 지금 컴퓨터 끄고. 와, 저도 이제. 탁 보더니, 예? 내가 뭐, 컴퓨터 지금 꺼지도록 기다리고 있잖아!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더니 당신 머리 보니까 안 되겠다. 어? 빨리 화장실로 오래. 여기 이제 드라이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막 그때 기분으로는 드라이 안 해! 탁 이러고 싶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꼭 참았어. 잠깐 이제 드라이를 하려면 화장실에 드라이기가 있어. 그래서 이제 화장실 덮게 덮어놓고 거기 앉아서 이제 당신은 말이야, 분이 이렇게 지금 관심이 없어.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지. 아, 이제 막 폭격이 막 시작되는 거야. 머리 쪽으로 돌려! 이거 완전히 당신은, 부인에게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 일에만 막 하다. 와, 그거를 제가 참느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무조건 응? 그래서 이제 출발했다. 예. 네. 출발했는데 이거 한심해. 예. 네? 지금 참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을 지금 가르치고 생기를 가르치고 지금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완전 유전자 팍 꺼져 있는 거야 이제. 이래가지고 강의한다는 것도 웃기고 또 이래가지고 또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도 솔직히 웃기고 야 이거를 풀어야 되겠는데 예. 근데 막 그때는 막 핸들 딱 붙잡고 동냥한테 꼬라지도 보기 싫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거한테 걸려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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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나 이게 상황 전환을 해야 돼. 뭔 지가 노래 뭐 제가 잘 부르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파괴적으로 부정적으로 가면 끝이 없고 이거를 빨리 긍정적인 상황으로 어떻게 탁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암 투병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거예요. 어. 탁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우리 여러분 권영숙 씨한테 좀 훈련을 좀 받아야 돼. 이분은요. 제가 의사로서 볼 때 진짜 이제는 죽는 거야. 이제는 가만 없어. 이제는 죽는 거야. 그 고비를 네 번인가 넘겼죠? 아 근데 또 좋아지고 있대. 야, 철저히 이거를 방향 전환을 잘 하고 있구나. 예, 이거는 얘기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루.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집 사람들한테 시끄럽게 내가 결혼을 잘못해도 되게 잘못했는데 자 방향전환을 하자. 그러면 내가 말을 먼저 꺼내야 돼. 그건 이제 할 말 다 한 것 같아. 이제 가만히 있더라고. 이제 냉기가 쫙 돌지 차디차게 찬바람이 쫙. 자, 이거 말을 내가 먼저 한 마디 꺼내면 되는데 그 꺼내기 싫은 거야. 오늘 하루 종일. 지금부터 한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싶어?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거는 내 유전자를 내가 뭐요? 다 끄는 거야. 그러므로 암에 걸려. 그렇죠? 자, 내가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는 사람인데 내가 먼저 실천을 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 이 빠졌어 지금. 그래서 이제 핸들을 잡고 기도를 했어. 기도 여러분 눈 뜨고 할 수 있어요. 똥 누면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한 마디 먼저 던져야 될 텐데 그러고 싶지도 않고 또 그러려고 그래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그건 누가 꽉 막고 있기 때문이야. 악령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나쁜 생각밖에 안 나. 어떻게 이런 게 걸려가지고 이런 생각밖에 안 나. 나쁜 생각. 기도. 긍정적인 한마디를 던질 수 있도록 생각이 안 납니다. 좀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노스캐롤라이나 미국에 가면요 코스모스를 구경을 못 해요. 가을인데도 우리나라는 가을이면 뭐 어디 가나 뭐요 코스모스 천지야. 그런데 그 노스캐롤라이나는 그 지형이 우리나라 같아서 그런지 코스모스가 있더라고. 그런데 그때까지도 코스모스를 못 봤어요. 그런데 운전하고 저 앞을 보는데 저 앞에 코스모스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가까워질수록 코스모스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앞, 바깥, 더 안 내다보고, 막, 이러면, 응? 응? 그래서 제가, 어, 코스모스 맞아. 그래서, 야, 저거 코스모스 아니야?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 고개를 탁 들고, 코스모스 맞네? 여러분, 그 한마디에 찬바람이 샥 가셨어. 그래서 저도 말 안 하기로 했다가 하고 나니까 좀 멋쩍죠, 그렇죠?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 가니까 이 사람이 제 핸들 잡은 손을 이렇게 참 만지더니, 여보, 먼저 말 걸어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도저히 네가 먼저 말 걸어봐. 나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기다릴 테니까 이 자존심을 내려놔다 이 말입니다. 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사랑의 표현을 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아무 조건 없이. 그랬더니 먼저 말 걸어줘서 고마워. 아까는 미안했어. 그날 뭐 노래도 끝내주게 했고 강의도 끝내주게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하여튼 이게 의견이 충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참 싸우고 이제 요즘은 뭐 그렇게 의견 충돌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싸우지는 않아요. 이야, 그래서 저는 이야, 이 경상도 사나이 이 이상구가 이렇게 고분고분해지다니 참 하나님이 예 네,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상도 남자로서의 남자의 자존심 이거를 탁 내려놓고 내가 먼저 표현하자. 긍정적인 쪽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성령이 어떻게 와서 자꾸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래서 먼저 그래서 제가 느낀 그 이것은 제가 저줘요. 아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뭐를 잘못했는데라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 집이 아마 전문가 같아요. 진짜 뭐를 잘못했는데? 예? 예, 예, 예. 그래도 우리 집 사람도 훈육 주임이니까, 뭐를 잘못했네. 그러면,
그 뭐를 잘못했는지를 대답할 거를 미리 찾아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근데 가만 그거를 해보니까 내가 잘못한 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내가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아주 그 여자들은 그냥 마음대로 씨부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절을 못해요. 어땠을 때 이제 그 조절 못하고 씨부린 그 순간에 남자들은 폭발하거든. 아시겠죠? 근데 여자들은 자기가 조절 못한 부분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확 하고 내가 소리를 치고 내가 화를 냈는데 그 순간을 내가 못 참았던 것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 막 감동받아 감동.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됐는데. 그 보니까 여자들이 못 참고 씨부리는 것은 그것은 이 여자들이 그렇게 못 참고 막 공격할 때는 이 남자의 자존심을 치명적으로 건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치명적으로. 그 치명적으로 건드리는 자존심을 남자가 내려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만 내가 참았으면 이 사태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 뉴스타트 한번 시켜. 그 결혼하기 전에 한번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다 그러고 나면 아주 감동해요.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는 말은 아니고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안 참은 것이 그 내 문제로 돌려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내 문제로 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지가 나오는 대로 씨부린 것을 언젠가는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는 남자로서는 기다려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